1번은 됐나? 실수금을 가지면 그거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라. 무리수 증명은 없어요. 뭐라 해? 유리수라 가정하면 모순되는 거 보이면 돼. 유리수임을 보이쇼. 무리수임을 보이시오. 문제는 다 유리수라 가정하면 모순. 기르법으로 쓴다고. 자, 1번은, 근이 유리수라고 가정해요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그만, X가 유리수라는 얘기잖아. 얘 유리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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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수고, 루트 2가 무리수니까, 루트 2 있는 것끼리 묶고, 없는 것끼리 묶어요. 얘는 유리수예요. 얘도 유리수야. 근데 루트 2배에서 합한 게0 되려면 둘다0 되는 수밖에 없잖아. 그게 무리수 상등이잖아. 여기까지 이해가나?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는 얘가 0이라고요. 또 밑에 맞지?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2가 0이라고.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아. 왜냐면 이게 허구는 가지니까. 맞나? 이거 둘다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. 둘다0 되어야만이 0 되니까. 왜 별로 반응이 없노?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고, 유리수면 둘 다가 0이다라는 게, 뭐야, 무리수 상등이라고요. 지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대. 그래서 이거 0, 0이라고. 이거 0될수 없잖아. 이거 허근 같잖아. 루트 이하이니까.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죽어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존재하지 않아. 따라서 얘는 유리수여서는 안 돼. 그는 무리수여야 한다고. 그래서 1번은 증명 끝. 아, 이 논리는 정말 수능 쪽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, 이거는 이제 논술이나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요, 이거는. 문제 2는. 문제 2는. 3차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fx는 4 이하다. 뭐 이래 될것 같은데 몰라. 이게 문제가 저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카던데. 아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. 이 문제 이 한번 풀어보면 뭐가 연결되냐.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 넣으면 3이잖아. 이게 뭐야. fx와 빼기 x의 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두 번째는 fx 빼기 x를 gx로 두면 자 이건 몇차 함수? 3차 함수. 3차고 중요한 건뭘 적어야 돼? 이거 안 적으면 그냥 감점 그냥 엄청나. 그래 연속을 적어야 된다. 그냥 사이값 정리 지금 쓰고 있는 준비인데.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? 양이 없냐? 양. 1 넣으면 2 넣으면? 3 넣으면? 지금 근이 4 넣으면? 4 넣으면 이것도 기르법. 4 넣은 게 양이라 치면 뭐의 모순? 아니, 그게 좀 멋있는 말. 맞아. 매차 방정식이라고. 근이 몇 개야? 세 개. 3개 이하잖아. 근데 몇개 생겨?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?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모순. 아, 그냥 멋있게 쓰면은 교수도 감동한다니까.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모순. 지금 여기서 이거 뭐라고 했는데 뭐로 풀어? 기르법으로 푼 거예요. 어떻게 돼? F4가
4보다 뭐라고 가정하자? 4보다 크다고 가정하자. 그러면 4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fx, gx는 0의 근이 어디서? 0과 1 사이에. 알파는 0과 1. 알파 1. 알파 2는 2. 알파 3는 알파 알파 4는 여기 있잖아. 그럼 근이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근이 네 개 이상이라고. 근데 GX는 몇 차인데? 3차. 3차. 애들 둘은 모순. 어디에?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모순. N차 방정식. 그는 N개를 넘을 수가 없는데 3차인데 근이 4개 이상이다. 말이 안 돼. 그래서 얘가 4보다 크면 안 돼. 그래서 4 이하야. 등호가 4가 되면 돼? 안 돼? 안 되지. 4 이하여도 괜찮다니까. 왜? 4 이하인데 4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마치 1은 0 이상이다 그러면 오 이거 말이 안 돼. 1이 0이 될 수 없는데요. 이 말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. 둘 중에 둘 다 만족해도 되지만 이때는 둘 다 만족한 게 하나만 만족한 거잖아. F가 4 이하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4보다 작아야지 4보다 같을 수는 없어. 그러면 또 대수학의 모순 정리해. 그렇지만 4 이하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. 됐나? 요거 두 번째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거.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뭐를 적어야 된다? 연소. 안 적으면 그냥 감점 엄청. 그래도 느낌에 사이값 정리 쓰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연속은 일단 굵게 하나 적어놓고 굳이 어디에서 연속하지 말고 연속구만 아 그런갑다 하고 된다고. 안 적어가지고 감점 많이 당하니까. 자 됐나요? 네. 자 문제 3은 이제 다음에 하고요. 문제 3은 도함수가 단조 증가다. 이 말의 의미는 뭐지? 도함수가 오늘 했잖아. 단조 증가래. 단조 증가. 접선의 규모가 증가. 아래로 볼록. 아래로 볼록일 때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이건데. 그건 다음에 하자고. 자, 여러분 저 오늘 가서 반드시 좀 한 번은 보고 혼자 풀어서 정리 좀 하라고.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라 정리가 안 된 상황이면 들어봤다는데 그걸 일주일 후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. 자, 그래 하고 뭐라 홈페이지는 계속 다 올려놓을 테니까 좀 쳐다보고요. 그렇게 하세요.